제닌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앞으로 몇달 안에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이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제닌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현지 시간 27일 하버드대학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앞으로 수개월 안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일이 적절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신중론과 달리 금리 인상 의지를 적극 드러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상은 수개월 뒤 언제쯤일까? 전문가들은 이제 그 인상 시기가 6월이냐 7월이냐만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발표되는 고용과 물가 지표가 구체적인 인상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4월 FOMC 회의록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은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양호하다면 6월에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이 6월 금리 인상에 나서기 위한 전제 조건, 완전 고용과 2% 물가 상승률, 미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회복이 전제가 된다면 6월에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족스러운 지표가 나오더라도 당장 6월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6월 FOMC 직후에 브렉시트 투표가 이어지고 이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6월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그 다음 주에 이제 브렉시트 국민투표도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머징 국가들이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정부 재정 정책을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시간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편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는 옐런 의장의 발언 후 6월과 7월 금리 인상 확률을 각각 28%에서 34%로, 57%에서 61%로 높였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